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김세현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계속 이야기 되는 거지만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어제 저기 그 데이터 보고 이게 공이 하나 더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했었는데 그래서 야 이게 시장이 조금 어렵겠다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시장은 올랐어요. 네. 일단 시장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보다는 그 상원에서 표결된 그 부양 패키지가 그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거기에 좀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양 정책에 대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어제 S&P 500 지수는 6.24%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여기에 비해서 살짝 그 부진한 5.6%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뭐 펭주는 뭐 그 다른 산업들이 부진할 때 그동안 상승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하면 이해가 될 법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있었던 그 장중 흐름을 알려드리면 일단 장중 오전에 미증시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제 지표 두 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28만 명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가 150만 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약 두 배 넘는 그런 그 실적 경제 지표 부진을 했고 그리고 또 캔자스 시티의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7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전월의 5포인트에 비해서 크게 하회한 거죠. 여기에 그 경제 지표에 비해서 조금 보다는 그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그 통과된 부양정책 패키지에 집중해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오전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모닝쇼에 인터뷰로 추가적인 부양정책을 내놓을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일반 그 중소기업들 그런 상인들한테는 재금융이 훨씬 더 쉬워졌을 것이다. 그래서 대출 이런 거를 더 받을 여력이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랜만에 그 3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월요일 날 급락을 했었잖아요. 한 네. 5% 급락을 했었는데 그때가 저점이라면 저점 대비 20%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가 급등하면 그 불마켓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베어마켓 한 30% 하락했다가 이제 다시 20% 상승한 그런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일 상승 업종 중에 그 유틸리티, 부동산, 헬스케어가 모두 7% 넘게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IT는 6%, 반도체 지수는 6.8%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상승폭이 가장 작았던 업종들은 경기소비재 그리고 소재 얘네들은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부양 패키지가 지금 상원 통과했고 네. 하원도 통과를 해야지 하원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트럼프가 사인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실행되는 거죠? 네. 예. 그것 좀 살펴보죠. 그래서 그 부양 패키지에 대한 실제적인 그 적용 시기 이런 스케줄을 알려드리면 어제 저녁에 그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 오늘 미국 증시가 있을 때 오늘 하원에서 표결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 정책안에 대해서 필요한 정책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언급한 만큼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원에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 주쯤에 아니면 오늘 밤 뭐 긴급히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할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책상에 오자마자 서명을 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된다면 4월 6일 날 다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이때부터 그 가게들에 대해서 수입이 지원 직접적인 그런 체크가 그 개인당 1,200달러씩 이렇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한 달, 두 달에 걸쳐가지고 1,200달러 이렇게 준다는 얘기 아니었던가요? 한 번만 주나? 두 달 준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나도 받고 싶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정보를 못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 코로나 대응 부양 패키지에 대해서 이게 총 다섯 가지가 그 부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 네. 첫 번째 그 가게 수입 지원. 개인당 1,200달러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기업 지원. 이거 기업 지원에서는 그 대출이나 지원금 이런 거를 지원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특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피해가 컸던 그런 그 산업들의 지원금을 주는 예를 들어서 보잉이라든지 이런 항공 산업에 대한 그 지원금이 있고 세 번째로는 실업 보험이 있고 실업 보험은 주당 $600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600가 그 법안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주별로 그게 물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좀 상의가 있고 차별이 있고 그리고 평균은 주당 $385를 실업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병원의 지원금이 있고요. 그 병원 지원금은 그 코로나 대비 어떻게 그 환자들이 들어오고 그 테스트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그 지원금이고 이 지원금은 $1,500이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있는데 이 지원금은 총 $3,670억의 그 풀이 있고요. 그 풀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금리로 대출을 해주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이게 그 보니까 뭐 부양지원이 880페이지짜리예요? 네. 오메. 읽을 시간도 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원 의장들도. 아니 그거는 저기 그 하원 의장은 이제 눈이 안 보니까 그래도 김세훈 연구원을 읽어봤어야지. 아, 저도 그냥 기사를 읽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인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은 어제 이제 좀 조정 받았었는데 네. 우리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어제 조정을 받은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매물의 소화 과정이 필요했던 거고 그리고 최근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속도 조절이었다면 오늘은 좀 더 긍정적인 게 MSCI 한국 ETF가 약 4% 상승을 했고 그리고 환율에 대한 그 압박이 그 최근에 들어서 조금 올라왔었는데 거기에는 환율에 대한 압박도 NDF 환율이 20원 약 하락하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양호하게 실적이 발표되면서 반도체 지수가 어제 6.7% 급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재료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제 차트를 쭉 한번 보다 보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뚫고 간다는 건 이 반도체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 다 20일에 걸리는 상황인데. 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벤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독일, 그리고 미국 확진자 수 신규 확진자 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지난 2일 동안 그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15,000, 13,000이었거든요. 점점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좀 지나면 미국 1등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그래도 언제까지 급증할지는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고 제어가 돼야 되겠죠. 예. 그리고 지난 다음 주에 그 주요 경제 지표들이 몇 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순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고 이거는 금요일 날 발표되고 이 고용 보고서는 이제 월간이잖아요. 네. 월간이니까 이거는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그런 보고서 나오겠네요. 네. 한 80% 정도. 그래서 이 고용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농업 고용자 수 변동수인데 그렇겠죠. 이게 그 지난달에 273,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컨센서스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번에 컨센서스는 29만 명이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아니 뭐 신규 실업 수상청 국가사 300만 건이 넘어가는데 네. 네, 그렇게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그 컨센서스가 스프레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경제 지표 중에서 수요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ISM 제조업 PMI도 중요하고 그리고 한국의 수출
지표도 수요일 날 발표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리고 중국의 차이신 그리고 마켓 PMI 이거는 화요일 날 발표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 여파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이외로 중요 이벤트로는 FOMC의 의사록이 수요일 날 발표되고, 그리고 ECB에서 국제 리서치 포럼이라는 게 진행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코로나와 관련되는 이 여파들이 전부 다 이게 그 지표들에 묻어나오기 시작하면 나쁘게 나오겠죠. 네. 하지만 시장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더 강력한 부양 규칙을 기대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